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에코스 가장 많이 쓰는 타란툴라의 바닥재죠? 그거를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오래 쓰게, 조금 더 타란툴라한테 좋게 만드는 강화하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강화한다는 거는, 쉽게 조금 더 제품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에코스를 쓰는데 에코스 하나만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써본 결과 뭐한 달, 예를 들어서 이제 갈아주는 주기가 한 달이라 그러면 에코스가 이제 어떠한 것들 이제 다른 바닥재들을 혼합했을 때그 기간이 조금씩 길어져요.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씩 혼합을 해서 좀더 좋은 바닥재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바닥재로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강화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강화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많아요. 강화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오래 쓸수 있고, 생물들한테 좀더 오래 쓴다는 건 바닥재가 우선 잘 썩지 않게 만들어주고, 공기 순환도 좋게 만들어주고, 물 수분 유지도 오래 되면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응애도 잘안 생기고, 곰팡이도 잘안 피고, 뭐 여러 가지 그 장점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저희한테 에코스를 주문하시게 되면 우선 저희는 입자가 굵은 조금 블랙 에코스라고 해서 조금 입자가 굵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지금 보면 덩어리진 것들이 많이 가요. 그거를 좀 부셔주셔야 돼요. 우선 부어서. 지금 제가 조금 부셔놨는데 이거를 조금 덩어리진 것들을 조금 잘게 부셔주세요. 덩어리 부분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네. 덩어리 부분만 없애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질석이라고, 이거는 지금 골드 질석인데, 이 골드 질석은 색깔이 약간 골드 색깔이어서 골드 질석이에요. 일반 실버 질석이랑 골드 질석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사용하시는데. 근데 단지 색깔 때문에 저희가 골드랑 실버를 좀 나눠서 바닥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질석은 다 똑같으니까 1단계 강화법이에요. 질석을 혼합합니다. 네, 질섭을 혼합을 해주세요. 골고루. 질섭도 입자가 좀 굵어요. 입자가 굵은 거기 때문에 바닥재가 입자가 굵은 걸로 혼합이 되면 그 안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기성이 좀 높아져요. 높아지면 네, 그 안에까지도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도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잘 썩지가 않게 되고 공기가 많이 순환이 되면 그 바닥재 자체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 질석이라는 거는 우선 잘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도 오랫동안 머금고 있고, 오랫동안 머금고 있으니, 당연히, 네, 타란툴라 바닥재로 많이 쓸수 있겠죠? 그런데 질석 하나만 쓰는 거보다 질석 하나만 쓰는 거는 나무질석한테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물 세팅할 때 윗부분에 쓰는 바닥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에코스에 혼합해서 에코스를 강화시킬 수도 있는, 네, 하나의 바닥재입니다. 네, 어느 정도 섞었죠? 네, 섞였어요. 네, 좀더 섞였다 그러면 좀 섞어주시면 돼요. 이게 1단계 강화법이에요. 집에 남는 실버 질석이나 골드 질석, 이거를 비율을 1대1 비율로 하셔도 되고, 뭐 적게 했다 그러면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다른 건더 혼합을 한다 그러면, 그 양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딱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만들어내는 바닥재들은 일정 비율, 혼합 비율을 딱 정해서 네,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만들어진 제품들이고,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크게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비율은, 네,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적게 넣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일정량 넣어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질석으로 1단계 강화를 했다. 그러면 2단계. 펄라이트예요. 네, 펄라이트. 이거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외국에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알을 부화시킬 때, 도마뱀 알들을 부화시킬 때 쓰는 바닥재로 많이 사용되는 거고, 네, 저희한테도, 바닥재로도 많이 써요. 그냥 일반 바닥재로 바로 쓰진 않고, 이거는 타란툴라한테 쓰는데, 일반 다른 도마뱀이나 이런 애한테 쓰지 마세요. 하얀색 계열의 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야생에서는 뭐 칼슘이나 이런 철분, 이런 것들을 머금고 있는 재질이 많아서, 도마뱀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냥 먹어버려요. 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혼합된 바닥재는 뭐 육지거북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모니터, 뭐 사바나 모니터 이런 것들이요. 이런 바닥의 지면에 살면서 네, 흙을 먹을 수 있는 애들한테는 사용을 하지 말고 타란툴라만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예, 이것도 똑같은 양을 부어드릴 거예요. 줄 거예요. 네, 얘도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단계 강화가 된 겁니다. 2단계 강화. 2단계 강화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에코스를 한 달간 쓸수 있다 그러면 1단계 강화했을 땐두 달을 쓸수 있고요. 3단계 강화를 시키면
3개월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쉬울 거예요. 단계가 하나씩 하나씩 혼합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닥재의 네, 사용 기간은 길어지면서 길어진다는 것 자체는 타란툴라한테도 네,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거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네, 바닥재가 돼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이 펄라이트는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습도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썩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혼합을 한 겁니다. 이게 2단계 강화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써도 되고 1단계에서 쓰셔도 되고요. 1단계 강화시켜서 2단계 강화시켜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강화할수록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 샌드예요. 샌드 저번 영상에서는 샌드를 위에 도포해가지고 애들이 곰팡이가 잘 피지 않게 만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량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네 뭉개져요. 특히 버러성 애들한테는 굴을 팠을 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샌드는 적당량 조금만 넣어주셔서 혼합시켜주세요. 샌드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우선 썩지 않고요. 얘는 물을 못 먹어요. 못 먹지만 썩지 않고 좀 수분을 좀 빨리 말리는 영향도 그 기능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혼합했을 때 아래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 번식을 조금 억제시켜줘요. 조금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곰팡이나 뭐 응애 같은 거 생기는 거를 조금 더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바닥재예요. 네 그렇게 샌드를 조금 혼합해주면 네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강화가 된 겁니다. 3단계 강화. 그러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갈게요. 4단계에는 보통 숯을 써요.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초미니 네 초미니 참숯이죠. 초미니 참숯은 저희가 설명한 대로 상품 설명에 나온 것처럼 네 바닥재의 혼합용으로 쓰는 거예요. 가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쓰지 않고 혼합용으로 쓸 수 있는데 얘는 씻지 않고 그냥 바로 혼합할 수 있어요. 얘도 적당량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얘도 적당량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조금 피클통에 담아있는 소용량 있죠? 그걸 주문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양이 많을 때는 봉지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한두 마리 키운다 그러면 굳이 네, 큰 거 필요할 필요 없죠? 아 샌드도 네 소량 담아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테라리움 비바 재료, 테라리움 재료, 하여튼 그 링크 걸어놓을게요. 네. 숯. 숯은 여러 가지 정화 역할도 하고 공기 정화도 하고 물을 정화도 해주고 네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타란툴라가 우선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애들한테 기능성적으로 애들 좋은 바닥재를 만드는 네 좋은 바닥재로 유지시켜주면서 타란툴라한테도 좋은 영향까지 끼쳐요. 그게 이제 숯을 첨가함으로써 예, 달라져요. 이 단계가 이제 보면 질석 1단계, 폴라이트 2단계, 그 다음에 샌드 3단계, 숯 4단계. 네, 4단계까지 올라갔죠? 강화를 지금 4강 시켰습니다. 4강. 4강을 시켰어요. 네, 4강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5강을 시켜줄 건데 이 5강부터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멈춰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황토. 제가 판매하는 황토 에코스 있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황토. 흙도 마찬가지로 일반 야생에서는 거미들은 흙에서 살아요. 흙에서 살기 때문에 흙을 첨가해주면, 네, 당연히 좋겠죠. 얘네들한테 굴을, 그러니까 버럭성한테 굴을 유지할 때도, 네, 얘가 뭉쳐져요. 뭉쳐지고 다른 바닥재와 혼합되면서, 네, 뭉쳐지면서 굴을 유지시켜주는 힘. 뭐라 그럴까요? 그런 힘이 생겨나서 애들에게 굴을, 굴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숯, 황토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죠. 네, 그거는 저희 쇼핑몰에 나와 있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네, 이 황토를 혼합하는 건데 황토 양은 어느 정도 해주면 좋냐? 황토 양도 너무 많이 하시면 좋진 않아요. 이게 젖어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마르면 되게 빠르게 네, 수분을 습도를 낮춰버리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물그릇이 옆에 있으면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 황토가 있는 황토만 깔아놓은 바닥재에 물그릇을 하나 놔두시고 일반 에코스의 물그릇을 하나 놔두시고 똑같이 일주일을 지나서 보시면 물 양이 다를 거예요. 그만큼 습기를 날려버려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좀 건개한테 좀 좋은 거고 그리고 적셔놓고 사용하신다 그러면 습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황토 에코스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습기한테도 쓰고 예, 건개한테도 쓸 수 있어서 많이 쓰는 거고 황토만을 쓰는 거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예 건개, 성체, 아성체 이상 성체급 애들한테는 쓰는 걸 권장하는데 예, 보통 유체들한테는 절대 황토를 많이 넣지 마시고 적당량만 넣어서 혼합해주세요. 이 황토 역할은 곰팡이 억제,
응애 억제, 그리고 미생물 억제. 네. 참고로 여기 바닥재에서만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줘요. 좀 부족하네요. 좀 더 넣어드릴게요. 네. 혼합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단계인가요? 이게 5단계인가요? 6단계 강화했나? 지금 강화를 많이 했어요. 보통 저희 바닥재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기능성 있는 지금 가루들이 좀 혼합이 돼요. 타란툴한테도 좋고 뭐 영향을 주는 그런 바닥재도 있어요. 그런 바닥재부터 시작해서 좀 더 생물들한테 이로운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닥재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거는 네, 풀강이에요. 풀강 제품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예, 재료가 노출되면 다 따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혼합바닥재라는 거 만들어서 타란툴한테 썼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네, 만들어서 혼합바닥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네, 그만큼 따라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네, 비밀, 히든 네, 재료들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거는 풀강인데 이제 풀강 되면 완벽한 바닥재가 돼요. 완벽한 바닥재가 되면서 배성, 버러우성, 나무성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세팅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네, 기능성 물이라는 게 네, 특수 아이템이 들어가죠. 특수 아이템이 들어가면서 네, 모든 거를 커버하면서 넘어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에코스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에코스 강화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화할 때마다 조금 더씩 좋아지고 타란툴한테 좋은 영향과 함께 오래 쓸 수 있어요. 사육장을 한번 세팅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특히 걱정되는 곰팡이나 응애 같은 것도 줄어들어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킨 것처럼 이렇게 세팅된 위에서도 똑같이 샌드나 소프트 파이버를 해서 좀 더 곰팡이가 잘 안 피게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그거는 응용편이에요. 응용을 하셔서 레트님들이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끝났고 지금 통을 하나 더 놔뒀는데 제가 준비를 하지 하나 못했네요. 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한 거는 뭐냐? 저희가 핵심적으로 쓰는 기능성 볼. 물사육 세팅에 저희 세팅물에 요새 나오는 세팅물들은 거의 다 물사육 세팅이죠? 물사육 세팅에 들어가는 이 기능성 볼이에요. 이 기능성 볼은 저희가 버로우 세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풀강에서 네, 한 번 더 올려버리는 방법인데 이건 버로우성한테나 배일성한테 쓰는 게 좋고요. 나무일성한테도 써도 되긴 하는데 나무일성은 물사육 세팅을 권장합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만들어진 거를 부어주시면 돼요. 이 자세한 거는 저희 버로우 세팅 영상에서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일반 배일성이나 버로우성한테도 똑같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항상 기억해둘 게 물을 적시다 보면 물 맨 아래쪽 부분에 물이 항상 더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 물들이 이 에코스를 썩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한 달 기준이에요. 한 달 기준부터 썩기 만들어주면서 네, 색깔도 변하고 미생물들이 네, 생겨나요. 뭐 그것들을 조금 더 방지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기 위해서 기능성 물이라는 걸 밑에 깔아놓으시면 젖었을 때 항상 물이 에코스에 젖어있는 물과 아니면 바닥에 있는 물들이 공존했을 때 이 기능성 볼이 그거를 정화시켜줘요. 이 기능성 볼을 위로 끌어올려도 얘도 공기정화도 해줘요. 네,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 바닥재를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고 타란툴한테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닥재가 완성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에코스를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독으로 얘를 기능성 볼을 깔아주시고 에코스를 쓰셔도 되는데 그러면 네, 효능이 많이 떨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막 풀강까지 올리면 올릴수록 예, 바닥재는 좋은 바닥재가 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바닥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타란툴한테 좋은 바닥재가 된 겁니다. 네,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2번 강화시키는 법은 여기서 끝 내고 풀강된 랩탈리아에서 만든 바닥재, 풀강된 바닥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잠시만 2차 기다려주세요. 갑니다. 네, 이제 풀강된 바닥재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거 혼합바닥재 나열을 해놨는데 우선 얘는 일반 블랙 에코어스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 기본적인 바닥재죠. 옆에 얘는 기아재예요. 기아재는 약간 건조한 바닥재, 그러니까 건개 정갈이나 건개 타란툴라 이제 아성체 이상부터 쓰는 게 좋아요. 건개라고 해서
유치부터 사용하시는 거는요, 절대 금합니다. 아,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적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네, 적셔서 사용하시면 습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유치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빠르게 건조하게 만들어지는 바닥재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건조가 되기 때문에 건개나 건개정갈이나 건개 타란툴라한테 사용하시면 되고요. 피아제 얘는 5,000원이에요. 5,000원 피아제, 기아제는 5,000원인데 보통 블랙고스가 2,500원, 얘네들은 5,000원인데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가요. 특히 피아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저희도 가장 많이 쓰는 바닥재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고스는 안 써요, 저희는. 네, 네. 무조건 피아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피아제가 오랫동안 관리가 안 해도 네, 트란스플란트에 영향도 좋고 오래 쓸 수 있어서 피아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가격도 중간 가격이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찾고 사용되고 있는 피아제예요. 이거는 화이트 황토네요. 네, 화이트 황토고 이것도 황토에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돼서 만들어진 거고,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얘는 화이트 황토고요. 얘는 네, 화이트 에코스예요. 얘도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풀강 바닥재예요. 풀강 바닥재고, 얘는 화이에코. 이 화이에코는 많이 나가지 않는 제품이에요. 네, 화이에코. 네, 그리고 예, 기능성 에코. 고가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지금 기능성 에코예요. 만 원짜리며 기능성 에코가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황토 에코스가 나갑니다. 풀강들 된 거고요. 여기 기본 바닥재에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풀강을 위한 재료들 있죠? 그것들은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제품들이 혼합된 바닥재예요. 네, 황토도 좋고 네, 기능성 에코스도 많이 나갑니다. 네, 판매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저희 랩탈리에서는 다 건조하게 바닥재가 만들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아니죠?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네, 건조하게 한 이유는 고객님들이 바로 한두 마리 키우시는데 바닥재 샀는데 양이 많아서 놔둬야 되는데 너무 네, 오랫동안 놔뒀는데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뭐 문제된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걱정되는데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예 다 건조시켜서 네,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안심하고 놔두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여기 한번 이제 물을 뿌려 볼 거예요. 이제 한번 뿌려 볼게요. 물은 항상 바닥재를 적실 때는요, 네, 사육장 한쪽 면으로, 만약에 타란툴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뿌려서 적시는 거예요. 네,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을 빨리 안 먹어요. 좀 시간 두시고요. 얘도 네, 분말 가루들 때문에 가루가 날리죠. 그러니까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살짝 적시고 나서 어느 정도 적고 나면 사용하셔야 돼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만 적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위에 먼저 뿌리셔서 물이 머금고 내려가면서 생기게 만들어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루가 맨 아래에 깔립니다. 좀 시간을 둘게요. 아, 많은 분들이 바닥재에 버로성 바닥재를 쓰는데 굴을 만들 때 애들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좀 굳게 잘 굳는 제품을 써보고 싶다, 잘 굳어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떠한 바닥재를 써도요 다 굳어져요. 네, 안 굳어져도요 거미들이 거미줄로 굴을 만들고 지탱할 수 있게 네, 굴을 멋지게 건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바닥재를 쓰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거 뭐 어떤 거 뭐 이렇게 굳어지는 거, 좀 굳어지기 쉽게 하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황토가 들어가 있는 황토 에코스가 좀 잘 굳어지겠죠? 아니면 황토만 사시거나 해서 다른 바닥재와 혼합해서 네, 황토의 양을 좀 늘리시면 좀 더 단단한 굴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쉽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버로성들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굴 양 크기도 넓혀요. 보통 야생에서는 굴을 그 자체에서 넓히고 올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육장 내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는 좋진 않아요. 네, 나중에 사이즈 크기를 좀 크게, 사육장 좀 굴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굴이 조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만들기 힘들겠죠. 그때마다 다 부셔서 세팅을 다시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바닥재를 쓰셔서 굴을 만들게 해주는 게, 네, 타란툴라한테도 건강에 좋아요. 그거 다 때려 부시려 그러면 힘들어요. 만든 것도 힘들고, 딱딱하니까, 만들 때도 힘들고, 만들고 나서 부셔서 굴을 넓힐 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바닥재 있죠? 바닥재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볼까요? 어느 정도 다 젖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에코스는 지금 보신 것처럼 건조되어 있는 거랑 젖어 있는 부분. 젖어 있는 부분은 약간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아직도 마른 부분은 황토죠? 항상 바닥재, 사육장 바닥재는 한쪽은 많이 젖어 있게 만들고, 한쪽은 살짝 건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타란툴라한테 좋아요. 네, 특히 배회성들이요. 버릇성은 위아래로 나누겠죠? 낭비성도 위아래로. 네, 배회성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얘도 지금 색깔이 조금 이제 저들었죠? 기아제도. 피아제도 젖은 게 보이고. 화이트 황토. 네, 화이트 황토. 입자가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하얀색 화이트 황토였는데 젖으니까 그냥 황토 색깔로 변해버렸죠? 예, 중간 단계는, 네, 중간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건 떡떡하게, 네, 줄수 있어. 굴 만들거나 이럴 때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들은, 네, 굴, 버로우한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대신 이런 제품들은 황토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곰팡이나, 네, 응애 같은 게 거의 잘안 생기겠죠? 네. 이거는 화이트 에코스인데, 얘도 지금 보면 젖어들어서 쑥다 변해갔네요, 색깔이. 네. 얘는 화이 에코스. 네, 화이 에코스네요. 예, 화이 에코스. 에코스가 보이고, 네, 얘도 지금 젖어든 게좀 달라졌죠? 완전 보이는 게 아까랑 다르죠? 네, 젖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적시고 나서, 네, 시간 지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얘는, 기능성 에코. 얘가, 네, 피아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네, 비싼 것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네, 기능성 에코입니다. 젖어들면 일반 에코스, 피아제 같은 느낌 나지만,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피아제에 몇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타란툴한테 영향도 좋고, 좋은 영향도 끼치기 때문에, 네, 기능성 에코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황토 에코스. 네, 황토 에코스. 황토 에코스도 젖으니까 좀 달라졌죠? 이렇게 에코스를 좀더 황토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습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 반대로 황토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습도가 빨리 말라요. 약간 기아제 같은 느낌이죠? 기아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얘도 적시면 적실수록, 네, 하고, 물을 수분을 약게 하면 할수록, 네, 하는 것처럼, 쟤랑 얘랑은, 예, 약간 건기한테 좀 좋은 제품인 거고, 건기한테 쓰면 좋은 제품들인 거고, 그리고 습기한테도 쓰려 그러면 지금처럼 적시면 돼요. 기아제도 마찬가지로 적시면 돼요. 적시면 습기한테도 쓸수 있고 유치한테도 쓸수 있어요. 네, 지금 혼합 재료들은 공개를 안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죠? 처음 받았을 때의 색깔하고, 네, 물을 적셨을 때의 색깔들이 완전히 180도 바뀐 애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우선 적시고 나서, 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물 적시는 거랑 똑같이, 에코스 적시는 거랑 똑같이 적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보여준 게 풀강된 랩탈리아의 바닥재들이에요. 십몇 년간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러면 이번 영상, 에코스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광합법과 풀강된, 네, 랩탈리아의 바닥재 소개 영상 끝내겠습니다. 안녕!